카이메어 성장 옵션 3부 카이정 강사님의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법 특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던 모든 경험들을 이렇게 또 정리해서 보는 이 시간이 앞으로의 미래의 3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친구들과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인재들, 그리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축하해 주시고 저희의 이야기 앞으로 미국의 업의 성장 함께 해주신 우리 통행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가게 된 거를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한 달 넘게 새벽 3, 4시까지 계속해서 야근하면서 어제도 새벽 5시에 퇴근한 우리 본사팀 신설 백승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내용은요,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미지의 X,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카이정 에어의 미지의 세계, 앞으로의 우리의 성과를 위한 여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Across the Universe,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올해 정말 많은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할 계기는 다른 것보다는 미지의 세계 프로젝트 X를 생각하면서 꿈꿔온 여정입니다. 저는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미용은요, 이 미지 X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앞으로 우리 업의 성과와 성질을 바꿀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0분의 미용인 동행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200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 과거부터 이어왔던 것들을 얼마나 잘해내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만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만큼 미용의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지난 20년, 30년이 넘도록 같은 미용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세대 기술로 시작해서 2세대 서비스로 발전하고 3세대 마케팅으로 변화하면서 지금은 4세대 본질의 시대에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미용인분들은요, 1세대의 기술, 2세대의 서비스, 3세대의 마케팅, 4세대의 본질을 다 경험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배움이었고 경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된 기억을 가지고서 모든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크루분들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학습돼서 가야 되는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만 켜도 너무나도 뛰어난 강사님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모든 서비스를 잘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케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양한 플랫폼들이 마케팅을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욱더 본질로 가는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크루분들, 그리고 새롭게 미용을 시작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미래에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영역들,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지지 못했던 수많은 창조들을 만든 우리 선배들이 했던 과정들처럼 저희는 미용의 업을 발전시키고 미용의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고객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미지의 영역에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 저희 미용인들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부터 저의 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에 집중한다면, 제가 기술에 집중한다면, 제가 서비스에 집중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본질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고를 확장시키고 사고를 변화시키고 사고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리뉴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의 카이정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새롭게 태어난 카이정이고요. 뉴 카이정입니다. 네. 이것도 안 웃긴가요? 네. 이러면 강의하기 좀 힘들어지네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른 시각으로 다가왔고요.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이 워크숍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간의 공기의 에너지를 느끼고요. 사람의 눈빛들을 보고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에 초집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공기의 에너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지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의 것들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게 돼요. 미래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하자면, 여러분들 우주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태어나서 우주를 실제로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왜 우주를 믿으십니까? 우주가 있다고 믿어서? 아니면 정말 존재해서? 라고 과거에 생각했다면, 저도 그렇게 똑같이 과거에 생각했다면 지금의 저는 우주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시면 그것이 곧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행성들을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고 있고, 인간들이 우주로 가고 싶고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꿈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모든 것이 다 진실이 되기 때문에 그 꿈들을 본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우주가 정말로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것들을 배웠다면 지금의 저는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우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미용은 미용에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포인트를 성과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의 행성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 이 별들은요,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는 첫 번째 순서로부터 존재하는 행성들입니다. 다 행성들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고요.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우리 업의 성질과 비교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만 이 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성은 우리 은하의 첫 번째 행성인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머큐리가 한글로 어떤 행성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한번 답해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네, 카이정 원장과 퐁타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머큐리는 수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인데요. 우리 은하의 첫 번째 행성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천체 중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이고요. 이 별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에 천년 전에 이 별을 처음 발견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별을 신의 우체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소식을 전달해주고 신들에게 얘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은하를 도는 별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메스 신의 수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수성에게서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소명을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쓰고 계실까요?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에 3시간을 썼다면 3시간이 여러분들이 그 하루 중에 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열심히 해낸다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100시간, 200시간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아무것도 오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다면 나는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도 사용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오늘 수많은 생각들을 했고 수많은 답을 찾았고 수많은 내 얘기들을 공감을 했다면 저는 그 시간이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가져다 줄 거라고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용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경험해내고 움직여내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이 지구 천체 중에 가장 빠른 별로 앞장서서 움직이듯이 여러분들이 리더시라면 여러분들의 살롱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업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가장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행성인 수성을 빗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성과는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어떤 성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일 근무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6일 근무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7일 근무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온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몇 시간을 일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에 일을 했는지 몇 명의 고객을 받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성의 발빠른 발을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행성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요, 비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자, 비너스의 한글 이름은 금성이죠. 처음에 이 별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은 이 별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진만 놓고 보더라도 진주처럼 아름다운 이 별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별은 왜 사람들을 매혹시켰냐면요, 이 별이 갖고 있는 대기의 색깔과 이 별의 모양이 마치 위에 여신 비너스와 같기 때문에 이 별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 별을 비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천문학자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별이 어떤 별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별을 얘기할까요? 금성인 비너스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성과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미용을 하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존재여야 됩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성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뱉은 말 한마디에 아름다움이 묻었나요? 오늘 이렇게 많은 수많은 동행자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한테 먼저 다가가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좋은 표정으로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질, 아까 얘기했었던 조금 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마케팅을 잘하신다, 좋은 가격에 무언가의 제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해낸다는 사실 차선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열정적인 삶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이타심을 발휘하셔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용의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고객님들은 우리한테 왜 찾아오는 걸까요? 과거에는 예쁜 머리를 하고 싶었고 지금은 아름다움을 공유받고 싶어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온전히 미용인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에 한 줄 멋있게 쓰시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그 에너지와 나의 그 빛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공감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이정의 워크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수많은 동행자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제가 아름답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잘생겼고요.
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공유받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앞자리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선생님들, 그리고 뒷자리에 계신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그래도 멋있게 차려입고 오신 우리 남자 원장님들, 이분들이 함께 저희 자리를 빛내준다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아름답게 생각해서 다음에 또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워크숍을 더 크게 하고 싶고요. 다음엔 더 회사를 키우고 싶고요. 다음에 미용인들을 더 멋있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경험으로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금성의 아름다운 것처럼 영원히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표정과 나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 높은 성과를 얻고 싶다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에 끌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에너지에 끌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행성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지, 지구입니다. 어스. 저는 이 어스라는 지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법 세 번째, 지구를 표현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성과는 나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그 성과를 비로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출간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포인트인데요, 만일 내가 한 명이라면 저희는 미용 못합니다. 최소 두 명 고객이 있어야 나의 미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이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100명, 1000명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여기 계시는 미용인 분들은요, 그 행복한 동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행시킬지 늘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건 그런 거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면, 바다를 오염시키면, 공기의 질을 나쁘게 만들면 누가 아프다고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는 별이 고통스러워지고, 그럼 우리 또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구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 1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100개가 넘는 그 브랜드, 각각의 브랜드들은 저는 하나의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이정웨어도 하나의 지구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다양한 살롱들의 모든 살롱들이 다 하나의 지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싶다면 그 지구, 우리의 살롱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가 발전한 것들은요, 누군가는 바다를 탐험했고, 누군가는 하늘을 나에게 해줬고, 누군가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줬고, 누군가는 빠르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우리가 저녁에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빛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지구가 아름다워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미용인분들, 저희가 아름다운 지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개발하고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미용을 하면서 가장 바뀐 세대의 변화라고 느껴보자면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아쉬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람들과 공감하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을 때 누군가는 박수를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치고 있고요, 누군가는 큰 목소리로 내 옆에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행복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세대의 공감, 시대의 공감, 내가 머무는 그 시간의 공감이 여러분들이 사는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공감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외롭게 살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사람들과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쁜 머리 스타일을 하기 위해 살롱에 오지만 그 살롱에서 그 예쁜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디자이너와 그 디자이너가 머무는 지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살롱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내 살롱이 누구보다도 더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 지구가 정말 행복한 곳이라면 고객들은 그곳에 머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작업하는 공간,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지구라고 생각하고 아껴주고 함께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높은 성과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희 네 번째 행성을 얘기하자면요, 화성입니다. 자, 마르스는 전쟁의 여신으로 불리고요, 붉게 타오르는 화성처럼 피에 물들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서 옛날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이 화성을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수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면서 뿌려진 그 피와 같은 모양이 화성에 닮아있다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화성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약탈 그리고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행성으로 화성을 얘기했죠. 저는 이 화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성과중심의 방법은 경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살롱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열심히 경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얘기하는 경쟁은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희의 높은 성과를 얻은 살롱들의 특징을 보자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SNS를 누군가보다 열심히 하게 됐지? 내가 왜 리뷰를 누군가보다 더 많이 받게 됐지? 내가 왜 누군가보다 더 매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됐지? 내가 왜 누군가보다 고객들한테 좀 더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는 곳은 어떨까요? 그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의 산물 중에 가장 우리가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행기와 자동차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을 빨리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운송수단에 사람들은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왜 이 자동차와 비행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을까요?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누군가보다 더 빠르게 달려나가고 누군가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고 누군가보다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 경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경쟁과 발전은 필연성인데요. 살롱 안에서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브랜드 안에서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 스스로 경쟁자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성장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내가 누구와 경쟁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그 대상자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을 사시는 걸 저는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NS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덕정 같은 경우도 누군가의 경쟁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의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브랜드에서 리뷰를 가장 많이 받은 선생님이요, 이번 달에 리뷰를 374개를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그 어떤 작업도 없이 순수하게 고객만 대상으로 그만한 리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리뷰를 만들게 된 건 누구와 경쟁했을까요? 내 경쟁자와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 자신과 경쟁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뤄낼 수 있을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경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과와 성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한 시간 더 자고 싶은 나를 이겨내고, 한 시간 더 쉬고 싶은 나를 이겨내고, 아픈 나를 이겨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치열하게 경쟁하겠죠. 지금 만약 내가 발을 멈추고 손을 멈추고 입을 멈추고 눈을 멈추고 있다면 지금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한테 우리는 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경쟁자를 이겨내고 노력을 하고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서 여러분들이 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낸다면 저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카이정 예언은 정말 많은 성장을 했어요. 이 성장에 있어 저는 가장 고마운 존재들은 저의 선배님들이 그동안 만들어냈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핫한 그 수많은 브랜드들보다 더 성장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오픈 때부터 가졌습니다. 이러한 열망과 열정이 그들을 이겨내고 싶다라는 동기와 맞물리면서 지금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추지 않는 동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만족하지 마세요. 경쟁자를 만들고 저희가 화성의 기적처럼 치열한 분투를 통해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행성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입니다. 자, 주피터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우스를 지칭하는 행성이 주피터입니다. 그래서 목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지구과학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태양계 은하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행성들 중에 99%의 질량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태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지만 그 전체 행성들과 별을 전부 다 합쳐도 태양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은 98%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죠. 태양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운동 에너지와 빛 에너지들이 분출이 되면서 그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질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어느 순간 빛을 잃을 거고 지금은 찬란히 뜨고 있지만 그 질량들과 그 에너지를 다 쓴다면 빛을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태양계 은하 중에 태양 빼고는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처럼 무거운 질량과 무거운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태양계 전체에 딱 하나밖에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태양계 은하에서 두 번째로 무겁고 큰 별을 설명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주피터가 가장 무겁고 빛나는 행성입니다. 단 태양보다 너무나도 많이 가벼워서 그리고 태양만큼 에너지를 많이 발산할 수 없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는 행성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신이라는 거에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태양만큼 큰 크기와 질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성을 제우스라고 명명하고 이 목성을 태양계 은하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성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은 태양계 은하 중에 어떤 행성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태양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무거운 꿈을 꾸고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길 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태양 같은 질량을 받는다면 지금 태양계 은하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큰 중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리더로서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중에 제 꿈이 가장 무겁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저는 단순히 브랜드를 키우는 것 단순히 사람을 만드는 것,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은
미용업을 성장시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세상의 미용의 판도를 바꾸고 그 판도에서 미용의 소명을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미용인의 가치의 혁신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을 변화시키는 엑스맨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꿈은 단순히 카이정헤어 브랜드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올해 카이정헤어의 대표 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책을 쓰고 그 책이 무려 7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 누구보다도 제가 큰 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확신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도 선생님이 꾸는 꿈이 지금 당장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브랜드가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요. 어제 제가 이도 선생님이랑 밥을 먹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카이정 헤어 같은 브랜드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박세로이가 되고 싶은 거구나. 나는 그럼 장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도 선생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멋진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게 당연히 멋지고 아름답다고요. 아마 이도 선생님이 잘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단순한 미용인들처럼 그냥 매출 많이 하자 이런 꿈이었으면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도 선생님 같은 경우 1년 동안 하루에 휴무도 없이 7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6일을 매장에서 근무하고 하루를 아카데미에 나와서 하루 쉬는 날 아이들의 성장에 목숨을 걸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연습을 하고요. 새벽에 공부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늘 물어보고요. 저랑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늘 듣고 싶어하고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매출을 잘하시고 있다면요. 그 매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성에는 수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얻은 이 기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누군가한테도 쥐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와 그 목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싶다면요. 꿈을 바꿔내야 돼요. 꿈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매출 많이 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꿈꾸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세상에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다, 가장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것들이 곧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요,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 말은 즉 우리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가고 누군가의 꿈을 쫓고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느끼면 사실 그 어떤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성과, 미용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꿈, 그리고 가장 빛나는 꿈을 꾸셔서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미용인분들이 높은 성과로 앞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내가 오늘 얼마만큼 돈을 벌었고 내가 오늘 얼마만큼 좋은 걸 샀고 내가 얼마만큼 오늘 많은 머리들을 해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 그럼 고객들은 여러분들 꿈에 모이게 될 거예요. 와 이런 꿈을 꾸는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받아보고 싶다. 아 이런 꿈을 꾸는 디자이너 선생님과 같이 일해보고 싶다. 라고요. 카이정헤어 동행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팩트를 알려드리면요. 카이정헤어 입사하는 크루 중에 98%는요. 카이정 원장의 교육이 듣고 싶다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는 뭘까요? 이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입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둘의 꿈이 100%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배우고 싶어. 저는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동행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나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카이정에 입사했어. 나 이 선생님이랑 일하고 싶어서 카이정에 입사했어. 나 이 선생님이랑 같이 꿈꾸고 싶어서 카이정에 입사했어 라고 해야 우리의 꿈에 사람들이 모여. 지금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지금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꿈이 없어서 아무런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이정인상을 제가 두 분 수상을 했는데 이 카이정인상을 수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어떤 사람한테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한테 고민을 하지 않게끔 준 하나의 제시어가 존경입니다. 제가 아카데미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크루들한테 넌 누굴 카이정에서 가장 존경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온 두 분한테 카이정 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두 분의 시상자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목선은 가장 무겁고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들이 꿈을 쫓는 사람이 되신다면 큰 성과, 큰 사람들, 꿈을 꾸는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높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계속되는 취업난과 계속되는 인재에 대한 이탈에 대해 걱정을 하신다면 돈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복지가 아니라 꿈, 꿈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신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동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행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턴입니다. 자, 세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 그 위성행의 판을 갖고 있는 행성을 저희가 세턴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고리가 있는 행성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로 나오는 행성이 무조건 세턴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세턴이 갖고 있는 고리는 뭘로 구성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지랑이처럼 저렇게 펼쳐져 있는 저 고리는요, 정말 작은 단위 알갱이처럼 쪼개져 있고 축구공만한 그리고 그보다 때론 더 큰 운석들이 모여서 저 고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당연히 운석의 고리가 계속해서 바닷물처럼 흐르면서 세턴을 돌고 있고 그랬을 때 그 세턴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가장 큰 자기장과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세턴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존재의 운석들을 피해서 세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운석들이 저 별로를 향했을 때 당연히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뭘까요? 세턴의 고리입니다. 그 세턴의 고리에 막혀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그 세턴의 고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은 이 세턴을 바라보면서 저 고리가 세턴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미지의 영역의 행성들을 찾아냈을 때 가장 늘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도대체 저런 운석들은 왜 저 별에 머물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것들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단 그냥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세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가장 큰 성과는 저 운석의 고리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끝낸다면 여러분들은 세턴처럼 아름다운 고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미용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방어막은 누가 될까요?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미용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보호를 해줄 작은 운석들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제가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면서 세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가장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파멸할 거예요. 고객은 여러분들한테 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고객은 무엇일까요? 돈벌이일까요? 아니면 고객은 돈이 아닙니다. 고객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가장 그 옆에서
여러분들을 늘 돌게 되는 가장 큰 보호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미용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때 미용인들 중에서 때로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매출을 잘하는 디자이너.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강요를 하고 높은 단가의 시술을 강요하고 고객들한테 좋은 느낌의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미용인들은 이기적이고 굉장히 돈 욕심이 많아라는 이미지를 씌워주게 됐던 그런 시대의 미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시대에도 디자이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미용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미용은 정말 재밌는 게 아니구나. 고객과의 기싸움, 그리고 고객들은 늘 우리와 긍정적인 태도를 임하지 않고 그리고 늘 나는 돈 욕심을 내는 존재로서 고객들한테 비춰주는구나 라고 고객들은 늘 저희를 바라봤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저도 미용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고객은 물론 미용인분들입니다. 지금 미용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겠죠. 그럼 제가 디자이너 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는 고객이 저의 가장 큰 보호막이자 가장 큰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확신하고 미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저희 브랜드를 여기까지 만들 수 있을 거 여기까지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고객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턴이 이 고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면은요 몇 번의 운석 충돌을 통해서 달과 같은 존재가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 아시나요? 네, 이 행성의 설명에 달이 나오지 않는데 참고로 제가 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달은 앞면과 뒷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달의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앞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뒷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궁금하신 적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궁금하신다면 구글을 통해서 달의 뒷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기 힘들고요 지금. 자 달의 뒷면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데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뒷면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달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학자들은 지구에 충돌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달이. 그러니까 지구의 원래는 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는데 한번 과거의 지구와 충돌을 하면서 지구권 대기권 밖에 벗어나고 그 충돌을 하면서 받아낸 에너지 때문에 달이 깎여나가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크기가 작아진 덕에 지구로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로 충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확증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앞면은 사실 달이 지구로 날아왔을 때 뒷면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뒷면은 지구와 부딪혔던 달의 앞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의 뒷면은 지구와 부딪혔던 그 큰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아름다운 면들만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달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중력에 의해서 수많은 운석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달의 운석이 충돌하면서 지구는 수많은 멸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세턴의 고리와 마찬가지인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을 하면서 힘들어질 때 그리고 미용을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 가장 큰 동료가 되어줄 사람은 고객입니다. 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3월달부터 살롱에서 예약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고객님이 저한테 카톡을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원장님이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꼭 머리를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받은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원이 여러분들한테 단단한 보호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을 등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등으로 돌리지 말고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늘 한결같은 자리에서 지켜줄 수 있는 세턴의 보리처럼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별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라노스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돼가는데 행성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라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부르냐면요. 천왕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명의 발견이죠. 자, 저는 이게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것들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하고 미지의 X에서 프로젝트 X에서 가장 중요한 담당을 맡고 있는 게 이 천왕성이라는 행성이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천왕성이 인류에게 어떻게 발견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그동안은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학자들 같은 경우는 별을 어떻게 관찰했냐면 날씨가 아주 맑고 지구가 굉장히 맑은 상태에서 하늘을 봐요. 그럼 뭐가 보여요? 별들이 보이겠죠. 별자리들이 보이겠죠. 그것들을 보면서 행성들을 찾았어요. 근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천왕성의 존재를 인류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천왕성은요, 망원경이라는 게 발견되고 나서 발견된 최초의 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은하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태양계 은하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 있어도 보지 못했었는데, 망원경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발견된 최초의 행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는 세턴까지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행성이라고 믿고 있었었는데,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다시 여덟 번째 행성으로 들어갔던 게 이 천왕성입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의 성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카이정이어는 매달 프로모션을 하고 있죠. 이 프로모션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 프로모션은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모션만큼 온전히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 없어요. 내가 발견한 천왕성 같은 존재는 없어요. 그럼 나는 이 프로모션을 만들 때 미지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뭔가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미지의 프로젝트 X가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프로모션을 베끼고 누군가의 프로모션을 따라하고 누군가가 하던 스타일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셀롬을 운영하시는 각 브랜드의 대표 동행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드를 성장시킬 때 카이정웨어를 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함께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 브랜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서 받은 영감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디자이너 3년 차인가 4년 차에 다운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의 다운펌 문화는 한국이 퍼뜨린 거예요. 한국이. 이 다운펌이라는 건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 다운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얻었어요? 만들어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업적들을 만들어냈겠죠. 우리가 지금 접하는 엘리자벳 펌, 그리고 모즈 펌, 가일 펌 그런 수많은 컷의 대부분의 기원은 어느 브랜드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네, 홍차를 좋아해서 네, 그런 거 얘기하면 돼요. 주시면 돼요. 홍차를 좋아해서 뒤집어서 이름을 만들었다는 그 브랜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들이 스타일에 무엇을 붙이기? 이름을 붙이기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뻗어나가고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원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천왕성을요, 우리가 만왕경으로 보게 됐고, 천문학자들이, 야, 천왕성이라는 게 있대, 이 별이 천왕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별이 있다는 걸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어. 근데,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믿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당연히 있다. 마찬가지로 저는 미용의 본질에 이 천왕성 같은 미지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누군가의 살롱을 똑같이 카피하고 누군가의 살롱을 똑같이 따라하고 누군가와 똑같이 메뉴판을 구성하고 누군가와 똑같이 프로모션을 만들고 누군가와 똑같이 이벤트를 하고 누군가와 똑같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서 성과를 볼 수 없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카이정 에어가 연매출 100억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미용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생각을 최초로 한 브랜드라고 확신을 해요. 코로나 때 다들 어렵다, 다들 성장하기 힘들다, 지금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시기 때 우리는 끝없이 고객들과 소통하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스타일로 메뉴를 파는 살롱으로 인식된 게 가장 큰 저희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살롱들은 대부분 볼륨 매직, 일반 펌 이런 테크닉으로 미용을 팔았다면, 저희는 디자이너들한테 시그니처를 부여해주고 그 시그니처를 만든 그 디자이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을 프로모션화하면서 스타일과 시그니처를 판매하는 전략으로 살롱을 성장시켜 나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 어떤 브랜드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이버 엠페이, 그 어떤 살롱도 집중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네이버 엠페이와 대한 것들을 탐구하면서 미지의 세계에서 뻗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카이정 에어 동행자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나의 스타일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만의 것,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포인트, 스타일, 나만의 창작물로 승부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살롱 경영이 그동안 봐왔던 그 어떤 원장님들과도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듯이, 미용의 새로운 것들을 정립했듯이 카이정 에어 동행자분들도 누군가가 했던 가일펌, 에즈펌, 가르마펌 이런 것들 따라하시면 앞으로 계속 나는 그들과 똑같은 선상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나만의 아이디어와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디자인과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걸 고객들한테 인식시키면 이건 사업의 성장, 최대 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티븐 잡스가 창고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이걸 누가 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걸 다 사는 시대로 봤습니다. 왜냐면 스티븐 잡스가 만든 애플 컴퓨터는요, 아이맥과 맥북 이런 것들은요, 그 어떤 회사에서도 쓰지 않는 독창적인 플랫폼을 사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용인분들이 지금 최대의 성과를 보고 싶다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브랜드와 동행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내가 만약에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를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가 있다면 수많은 A 브랜드 안에서 우리 살롱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와 경험, 만족을 만들어낸다면 고객은 수많은 그 살롱 중에서 여기만 빼고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문명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효율로 최대의 돈을 버는 것들이 미용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미의 가치를 성장시켜주고 찾아주는 것이 저희 미용의 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푸는 브랜드만이, 푸는 디자이너만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해성입니다. 넵투누스 뭘까요? 푸르게 빛나는 행성이라 그래서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해서 해왕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입니다. 자, 근데 이 해왕성 같은 경우는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최근에 지구은하,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왕성을 저희가 지구, 은하, 태양계에서 마지막 행성이라고 인정을 해줬었는데, 최근에는 학계에서 행성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 행성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미달이다라고 해서 퇴출돼서 지금 더 이상 사람들을 이 해왕성을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은하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태양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잊혀진 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최초의 해왕성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이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저 푸르는 행성을 보면서 아, 지구와 똑같이 바다로 이루어진 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의 바닷가를 찾았다라고 해서 바다의 신 중에 한 명이 넵튠우스 이름을 써서 해왕성의 이름을 붙이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우주선을 발견하고 천체 망원경이 더 발전되면서 사실 우리가 찾은 이 해왕성의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이 오존층이 푸르르게 빛나는 것처럼 어떠한 현상 때문에 물이 아니라 대기가 푸르른 색을 띠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근데 이 해왕성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자, 헤어 디자이너의 삶은 굉장히 기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시고 있는 수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저의 원장님들도 한때는 저와 같은 나이에서 많은 고객들한테 사랑받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해왔던 걸 전 아직도 너무나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20대 때 카이정도 마찬가지로 망원동에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망원동에 젊고 감각 있는 디자이너로 고객한테 인식이 됐지만 더 이상은 살롱워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래 저를 아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들 저는 그냥 미용 경영 강사 카이정으로 기억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미 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디자이너로서 카이정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잊혀져서 카이정이 머리를 하던 사람이었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될 정도로 아득하게 먼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까이 올 2, 3년의 미래 뒤에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인턴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루님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디자이너가 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크루 생활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저 친구 크루 생활 정말 잘했어.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자이너인 여러분들이 잘해내냐 못해내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동행 3주년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함께하게 될 지현 선생님, 예빈 선생님도 카이정웨어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크루복을 입고 일하던 한 명의 크루였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크루 지현 선생님, 크루 예빈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죠. 허정현 선생님 늘 저한테 그 텔레토비 같은 보라, 그 주황색깔 옷이 참 싫다라고 얘기했던 크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홍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으로 거듭이 났죠. 결국에 과거는 어떻다고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미용을 해나가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두 가지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현업인지 현업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디자이너로서 얻었던 영광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이미 잊혀졌고 사람들은 그 영광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뿐이죠.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게 성과 중심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는 스타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의 나는 스타 디자이너였던 나를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나 혹은 트레이너로서의 나, 교육자로서의 나, 혹은 앞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로 기억되는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더 이상 과거의 영역에 있어서 영감과 업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결국에 잊혀질 거라는 거 제가 먼저 얘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잊혀졌을 때 그 기억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나는 은사님들이 두 분이 있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은사님들 두 분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될 줄 몰랐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서는 매일 노력이라는 건 뒷짐만 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는 그냥 한 명이 놀기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는 그래도 나름 미용업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하나의 브랜드를 끌고 가는 수장이 되었고 교보문고에서 7주나 베스트셀러를 한 작가가 되어서 그 스승 앞에 섰을 때 한글도 제대로 못된 애가 무슨 책을 썼냐 한글 공부를 하고 썼냐라는 얘기를 듣게끔 하는 거 그 스승에 비해서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 스승이 저한테 한 가지 저한테 얘기해줬던 건 뭐냐면 너 그랬던 애였는데 정말 사공치에 정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네가 성공한 걸 보니까 너 진짜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그 시간 안에 너는 정말 열심히 성장을 했구나 라고 얘기해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셔야 되는 성과중심의 사고방식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 이 공간, 이 브랜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면 저는 무조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의 차이죠. 그럼 시간이 빨리 걸리고 시간이 늦게 걸리는 거의 차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걸렸다는 거는요, 늦게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성공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게 성공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공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성공을 했다면 성공을 할 노력과 열정 그리고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브랜드, 자리, 가치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얻은 제가 여러분들의 진실을 얘기하자면요. 저는 세 가지를 저의 삶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만 저의 동행자다. 동행자라는 개념은요, 같이 한 곳을 바라봐주고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이 동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노력을 해주는 사람만 동행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삶의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이 제 꿈을 이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남을 나쁘게 만들고 싶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가 주는 이런 사람들 제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하루의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내일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진심으로 함께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두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